지금 왼쪽에 있는 영상이 제 영상이고요. 오른쪽은 복사 붙여넣기 수준이죠. 구독자 수 4만여 명의 유튜버 우주고양이는 최근 콘텐츠 표절 의혹에 휩싸인 뒤 콘텐츠들을 삭제했습니다. 유명 유튜버 주원규 PD의 채널에서 AI를 통해 인기 동영상을 손쉽게 찾아내고 대본을 추출하는 법 등을 본인 입으로 직접 설명한 직후입니다. 지금 월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익을 올리려고 있다고 하셨는데 채널은 3, 4개를 만들 수 있겠다, 약간 공장처럼. 주씨 역시 표절 의혹 논란에 도마에 올랐습니다. 단순히 제목 등을 참고하라는 조언이었다고 주장하지만 특정인의 표절을 옹호한 차원을 넘어 초보 유튜버들에게 적극 독려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. 실제 주 씨의 과거 강의 영상엔 제목이나 썸네일을 만들 때 타인의 콘텐츠를 베끼라는 취지의 말이 담겨 있습니다. 0명부터 1000명 구간은 수정하지 마세요. 그냥 100% 카피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. 이 강좌의 제목은 돈만 보고 유튜브 하기. 별다른 장비나 재능이 없어도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. 상업적인 이익이 저작권 침해를 무감각하게 하게 만드는 그런 동인이 된 것 같습니다. 주 씨는 JTBC에 내가 직접 베낀 건 아니지만 잘못된 인식을 퍼뜨려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. JTBC 김한수입니다.